222페이지에 19번 분묘기지권부터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라고 하는 게 묘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분묘기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특수지상권의 일종이에요. 자, 분묘라고 하는 건 일단은 봉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신이 이제 고인이 여기 안치되어 계셔야 되죠. 고인이 이렇게 들어가 계셔야 된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에요. 세 가지 방법. 먼저,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먼저 설치합니다. 분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양도하는 거예요. 분묘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죠. 양도하면서 분묘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때 분묘기지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인의 토지예요. 타인의 토지에 그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서 타인의 토지에 그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하는 거죠. 이때도 분묘기지권은 취득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타인의 토지에 몰래죠, 몰래. 슬그머니 분묘를 설치하는 겁니다.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분묘기지를 점유했다. 그럼 이걸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양도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엔 이건 유상으로 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허락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때는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허락을 하면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할 수 있겠죠.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이건 무상으로 합니다.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다라고 할때그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요 분묘기지 자체에만 국한이 됩니다. 그런데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근 주위 땅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게 분묘기지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19번에 분묘기지권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인데 내용이 다른 걸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에 관한 별도 특약 없이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타인의 토지 위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분묘가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전제가 봉분이 있고 고인이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은 분묘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는 한 존속기간에도 제한이 없어요. 만약에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견고한 건물도 아니고 수목도 아니잖아요. 그럼 견고한 건물도 아니고 수목도 아니다. 그러면 공작물 기타 시설로 봐야 되죠. 그럼 5년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는 한 존속기간의 제한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수호와 봉사가 계속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자손들이 비정기적으로라도 와서 한 번씩 분묘를 정리정돈한다. 그럼 수호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20번입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선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해야 된다. 평장, 암장, 가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위해서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지상권으로서 이거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함이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자, 지료 지급은 이런 경우에만 원칙적이고,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정하고, 또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시옷지득의 경우는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3번의 설명은 시옷지득의 경우를 우리 판례를 갖다 적어 놓은 거고요. 좀 더 정확한 설명은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 3번은 시옷지득을 전제로 한다라고 우리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는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치나 그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항상 그 사성 부분까지 미치는 것도 아니다. 분묘기지권의 평상심은 분묘기지 자체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주위의 빈 땅에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수호와 봉사에 필요하다면 인근 땅도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다. 5번에 분묘기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일지라도 기존 분묘에 후에 사망한 부부 중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묘기지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방이 돌아가셔서 분묘기지권 취득하고 난 다음에 합장을 위해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쌍분 형태의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19번, 20번 요 정도 문제면 분묘기지권에 관해서는 다 필요한 거 다 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번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구분지상권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토지 표면 말고 지하 일정한 공간, 지상 일정한 공간이에요. 이러한 공간에 공간을 좀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 공간 사용할 때 자 여기 일정한 공간, 지하에 일정한 공간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용하려면 혹시 토지에 용익권자가 있다든지 기타 권리자가 있으면 기타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이 모든 자에 뭘 받아야 됩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등기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반드시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범위를 반드시 정해줘야 되고 모든 이해관계인 전원에 동의를 받아야 동의 내지는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중요한 건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구분지상권이 문제로 나오면 국가자격시험에는 전부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1번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인데 한필 토지 일부에 관해서도 설정할 수 있고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에 대해서 설정하려는 토지에 대해서 제3자가 이미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아니에요. 뭘 받으면 돼요? 동의 내지는 허락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 사용 문제에 관하여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그렇습니다. 용익권자니까.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인 상린 관계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상린 관계 자체가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이기 때문에 용익권자 사이에도 그대로 준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분지상권 행사를 위해서 토지 소유권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구분지상권 설정행위로 할 수 있고요. 구분지상권자는 구분지상권 존속기간 내에서 자신의 구분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금지 특약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다. 그렇습니다.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인 거예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도 있고요. 또 가치가 있으면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요. 양도금지 특약을 해도 그거는 무효다. 그렇습니다. 우리 물권 중에서 양도금지 특약이 허용되는 물권은 전세권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소멸통고제도가 적용되는 것도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이 가능한 것도 전세권이에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임대차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임대차적인 요소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지역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필지의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필지의 토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주위토지통행권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주위토지통행권과 지역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간혹 나오긴 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간혹 나오긴 하는데 우리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유권의 일부고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물권입니다. 독립된 물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통행지역권이라든지 저 멀리서 물을 끌어오기 위한 인수지역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게 요역지다. 그럼 요역지라고 한다면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요. 지역권을 허용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역지 토지 편익이라고 하는 건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승역지는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지만 요역지는 항상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고, 반드시 인접하지 않아도 돼요. 저 멀리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한 지역권, 인수지역권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죠.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지만 승역지 일부, 여기도 승역지가 될 수 있겠죠. 요것도 승역지가 될 수도 있고 요것도 승역지가 될 수도 있어요. 승역지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이때 등기는 요역지 토지에는 승역지에 관한 내용이, 지역권 설정 등기가, 지역권 취득 등기가 승역지 토지 위에는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 제공 중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등기는 요역지와 승역지 모두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져요. 이 지역권도 그 취득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 규정, 경수, 상판기 모두 다 적용될 수도 있어요. 이걸 적어놓는 이유는, 이건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역권 경수, 경매, 수용, 상속, 판결, 기타 이런 거 할 때 경수, 상판 그런 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나와요. 그럼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이, 표현되면서 계속된 지역권이 20년간 존속하게 되면은,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 20년간 계속된 경우에는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효 취득이지만 등기함으로써 시효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요거.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권의 성립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효력은요, 타물권이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타물권이기 때문에, 여기 타물권인 경우에는 사용하다가 돌려줄 때 필요비하고 유익비 중에서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인 것이고요.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이다 보니까 요역지는 한 필 토지 전부가 되어야 되지만 승역지는 그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어요. 용익물권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접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얘기할 때, 자, 승역, 예, 지역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비배타적 공용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요.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했대죠. 지역권 설정했을 때 여기다가 통로를 개설해서 요역지 소유자가 사용을 하지만 승역지 소유자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비배타적 공용권이다라고 해서 물권적 청구권 얘기할 때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조금 아까 공용권이라고 얘기했죠. 공용권으로서 비배타적 권리다. 비배타적 공용권이고요. 그 다음에 자, 불가분성이 있어요. 부정성을 갖는다, 이거 먼저 할까요? 부정성을 갖는다. 뭐에 부정하느냐?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정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혹시 요역지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했을 때 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면 지역권도 이에 부정하는 겁니다. 예, 지역권도 양도하는데, 다만 이 부정성에 관한 규정은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배제 특약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불가분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가분성. 이 불가분성은요. 자, 혹시 뭐 공유 관계와 관련된 불가분성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할과 관련된 불가분성이다라고 하는데, 이 분할과 관련돼서는요. 혹시 뭐 지역권이 이렇게 설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승역지고 요역지라고 할 때 승역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부분 외에 지역권은 성립하는 것이고요. 또 혹시 요역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부분을 위하여 지역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공유관계 불가분성은요. 지역권 즉 요역지 토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일 때 또는 승역지 토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일 때, 그런데 복잡한 이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유리한 변경은, 즉
유역지 공유자들에게 유리한 변경은 쉽게, 가볍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고 복잡하게, 요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문제 얼른 풀겠습니다. 1번, 지역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건데, 요역지와 승역지 인접할 필요가 없죠. 또 지역권 독립된 물권입니다.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정한다. 독립된 물권이지만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정한다. 하지만 이거는 또 배제 특약도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라는데 위한이라고 한다면 요역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역지는 항상 전부예요. 일부는 승역지죠. 그러니까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은 불가능해요. 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그래, 용익권자들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즉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용익권자들도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를 양도할 수는 없다. 그래, 원칙적으로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이를 양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역권은 소멸시키기로 하고 요역지만 양도할 수는 있어도 지역권만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 좋습니다. 답은 3번이죠. 3번 문제로 갈게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요.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규정상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하게 되면 지역권을 성립하게 되는데 그럼 존속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하고 지료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고 할 때 존속 기간에 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구 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고요. 지료에 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존속 기간이나 지료를 정한 경우에도 이 내용은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어떻게 보면 지역권 자체는 등기하되 존속기간이나 지료 같은 경우는 등기할 방법이 없어서 상호간의 채권적 효력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민법 규정에는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판례에 의해서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또 지역권은 독립한 하나의 물권으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 간에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 아까 우리 왼쪽에서 봤을 때 용익권자 사이에도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역지는 한필 토지 일필요는 없으나 승역지는 반드시 한필 토지여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역지는 한필 토지 전부이어야 되고 승역지는 한필 토지 전부 일부 다 가능한 것이고요. 지역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독립한 물권이므로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지역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27의 기출문제네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에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만 양도할 수는 없죠. 다만 지역권은 소멸시키기로 하고 요역지 토지 소유권만 양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는 없어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저당권만 처분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지역권을 소멸하게 한다라고 하면 지역권자에게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변경은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유리한 변경은 쉽게, 요거 가지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만약에 지분만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지역권자에게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이건 혼자서 할 수 없어요. 4번에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틀렸죠? 예, 저 지역권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요?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그 답은 4번이네요. 내용이 좀 쉬웠네요. 그 다음에 7번 통행지역권입니다. 이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이거 자체가 통행지역권에 관한 거예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20년 이상 계속돼야 되는데 표현되고 계속됐다라고 하면 그럼 표현됐다 그럼 뭘 해야 된다?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로를 개설해야 되고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통로 개설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통로 개설에 대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부정성이나 수반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통로 개설 없이 20년간 사실상 통행해온 경우에는 지역권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표현되고 계속된 것에 하나여 시효취득이 인정이 된다.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지역권 설정 등기,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 지역권 등기가 등재가 된다. 둘 다 요역지와 승역지 모두의 지역권이 등기가 되는 거죠. 승역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점유승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했고 새로운 소유자가 그 개설된 통로를 계속해서 사용하였다면 시효취득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 문제가 좀 길지요? 그래요. 다음은 지역권에 관한 교수와 학생에 대한데, 교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에 옳은 걸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권은 토지 임차권과 어떤 측면의 차이가 있는가? 라고 했더니, 가. 토지 임차권. 아,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일종의 채권이잖아요? 토지 점유가 전면적으로 임차인에게 이전되므로 특이하게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용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권의 경우엔 지역권자뿐만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도 지역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비배타적 공용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이 성립하고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승역지 소유자도 요역지 토지 소유자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승역지 사용할 수 있어요. 통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가는 맞았네요. 자, 교수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가능한가라고 했는데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나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한다. 그러므로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 아는 통행지역권이나 지하송수관에 의한 용수지역권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표현됐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지역권, 토지를 사용하고 있네라고 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혹시 인수지역권에 의해서 배관을 이제 설치했다. 그러니까 배관을 설치했는데 이 배관을 노출배관으로 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겠지만 혹시 지하에 매설 배관을 했다? 그럼 표현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계속됐죠.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계속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나도 맞았네요. 그 다음에 교수, 지역권은 요역지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도 성립하느냐? 그런데요.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동물학자의 곤충 채집이나 화가의 회화 제작과 같은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토지 자체의 이용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개인적인 어떤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자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역권입니다. 사람의 개인적 이익 도모를 위한 것은 임역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 지역권에 대해서 부정성이 인정되느냐라고 했는데요.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소유권의 부정화에 이전하며 당사자 특약에 의하여 지역권과 분리하여 요역지 소유권만 이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서 소유권만 이전할 수는 있어요. 그럼 지역권은 어떻게? 소멸시키기로 하고 토지 소유권만 이전할 수는 있는 겁니다. 또 지역권의 존속기간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는가? 예, 우리 판례가 영구무한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으나 영구무한의 존속기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판례가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하고 나만 맞았습니다. 자, 9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거예요.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 맞죠?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항상 두 필지 토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용 대상인 승역지와
이 사용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요역지, 두 토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여 시효취득할 수 있고요.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해서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245조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하나여 시효취득할 수 있고요. 일반 공정이 타인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는 상태가 계속해서 20년 이상인 경우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요역지 토지 소유자나 요역지의 용익권자가 통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돼야지 단순히 통행만 한 사실만 가지고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전세권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